네, 자, 북한 소식 좀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저전 NSC 정보관리실장이시죠. 김종봉 한중대석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소식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비밀경찰 간부마저도 짐을 쌌다, 탈북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한국 영화까지 이렇게 보여준다는데 전화로 주문한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정리하자면요. 일단 북한의 체제를 책임지는 게 국가보위부인데 국가보위부 국장급도 탈북했다? 이제 오늘 아침 연합뉴스가 보도한 건데 이건 얼만큼 신뢰해야 되는 거로 보세요? 벌써 작년도에 김정은이가 네. 튀다 튀다 보위부까지 튄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그 국가안전 보위부 국장급이 탈북한 것을 그 김정은이가 표현한 것으로 보고 대개 경우는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북한의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는 것은 영원히 비밀로 묻어둬야 김정은이가 괴롭습니다. 이 사람이 탈북을 했는지 아니면 뭐이저 중국에서 죽었는지 그다음에 뭐 다른 제3국으로 망명했는지 이런 것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보도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단 언론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자면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최고 세력이 바로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본 임무가 탈북자를 막는 게 기본 임무인데 탈북자를 막아야 될 보위부 국장이 탈북을 했다. 이거는 뭐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경민 부장님 나오셨는데요. 이제 대북 소식통 얘기를 이제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최근은 아니고 지난해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고 아, 작년에 들어온 것이 오늘 알려진 거군요.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네. 국안전보위부의 국장급이면 상당히 고위직인데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평양의 민심이 뜨겁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취지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의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평양의 민심이 뜨겁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최근 뭐 태영호 공사의 탈북 등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당히 그 김정은 그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민심이 뜨겁다는 거요. 김정봉 교수님. 네.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 그걸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뜨겁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일 겁니다. 김정은에는 반감이 높다. 이런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작년도에 현영철도 뭐 처형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채용에도 불러다가 한달 동안 이제 보육에서 두들겨 패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탈북을 하게 되면은 삼족을 정치공무원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현장에서 사살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포갑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고 또 이제 공개 채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정일 시대보다도 뭐몇 배나 더 많은 공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라는 인식이 아주 나쁘다 이런 것을 갖다가 반응이 뜨겁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참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인데 일단 보위부의 국장이 탈북해서 이 국장이란 꽤 높은 직급이 탈북한 거잖아요. 탈북을 막으라는 기관의 국장이 탈북했다는 건데 김정은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한발더 들어가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이 표현 자체는 치다 치다 이제 보위부까지 쉰다는 것은 아마도 정부 기관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말이라는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건 뭐 이제 따옴표로 해도 될 만한 정확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네. 이거 혼잣말에 가깝잖아요. 아니, 튀다 튀다 못해 이제 보위부까지 튀는 거야? 라는 김정은의 혼잣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주위에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가면 들었죠. 들었겠죠. 들었죠. 듣고 가서 또 다른 데 전달하다 보니까 입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인구의 회제다 보면은 그게 입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굉장히 소수에게 회자됐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일반 북한 주민들이 알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정훈 표지시변. 이거 뭐 전화 감청입니까? 이거 어떤 이메일 해킹입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국정원장 모셔놓고 여쭤보면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네. 통상적으로요, 하나의 국가를 붕괴시키는 과정으로 갈때 보게 되면은 네. 이제 가장 좋은 얘기가 동독의 붕괴나 소련의 붕괴를 보시면 좋은데, 네.
맨 처음에 정보기관들이 들어가서 상대방 정보기관을 와해시킵니다. 네. 정보전이 먼저 시작돼서 동독 같은 경우에는 슈타지를 BND하고 CIA가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는데요. 그게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며칠 전에 방송했지만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미스터 고르바초프하고 연설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대통령이 나서는 대심리전이 되는 겁니다. 심리전이 들어가고 심리전이 성공하게 되면은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거기서 결과가 안 나오면은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든지 어떤 공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라크 전태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저걸 보게 되면은 네. 정보 체계를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은 정보는 전략 정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하는 건 첩보라고 한답니다. 네. 전술 첩보는 뭔가 하면 우리 유투기나 금강이 쭉 다니면서 북한 지역을 찍어가지고 가는 야전군 상태고 네. 저거는 북한의 심장부의 얘기는 공작을 통해서 얻는 정보인데 저런 정보가 금방 김정우 선생님 말씀대로 쿼트를 해도 좋을 정도로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저기서 뭔가 오퍼레이션, 즉 공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김정은이가 가슴이 뜨끔할 이야기가 지금 김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이야... 여기 이제 따옴표를 붙여도 될 것 같다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튀다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튀는 거야. 결국 그러면요. 네.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대통령한테서 보고가 되고 지난번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대통령했던 연설 꼭 한번 모시면 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연설 같은 것이 이런 첩보들을 바탕으로 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네. 모든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전부 다 정보를 이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가 모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시 말씀하시는 것이지 네. 그냥 뭐 이렇게 추측이나 이런 가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 말씀을 분석을 하게 되면 네. 북한 체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한 몇 달 전에 주간동화에다가 우리 국정원장이 김원웅의 눈을 찔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더니 김원웅 아까 방금 우리 화면에 보였던 그 사람 호위부장이죠. 네. 그러니까 정보기관 대 정보기관 전쟁인 거죠. 아까 순서가 국가를 붕괴시킬 때 먼저 정보전, 심리전, 그다음에 공격전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마 지금 국정원의 모든 타겟은 김원웅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졌을 때 누가 네. 범인이었습니까? 가장 곁에 있었고 가장 곁에 무기를 정호실이나 뭐 비서실장이겠지만 네. 아니 그 자리에 있었고 접근이 네. 가능했고 네.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사람들이죠. 네. 경호실장도 가능하겠지만 바로 네. 그거거든요. 그게 급변 사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원웅을 노리고 지금 북한은 지금 핵으로 계속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김원웅의 눈을 찔러서 김원웅이 죽든 김원웅이 김정은을 죽이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정보전에 자신이 있으니까 10월 1일 날 레이건이나 그 전에 케네디도 그런 연설을 했었습니다. 네.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하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심리전을 건 건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게 나왔던 걸 생각. 그렇게 보시면 이제 남북관계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어제 뭐 북한 주민이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랬거든요. 실제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네. 현재 유엔의 제재가 계속되게 되면 네. 북한이 다시 한번 네. 90년대 중반에 그 고난 행군 때처럼 네. 아사산성까지 가게 되니까 많은 탈북자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네.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이제 어려울 때까지 계속해 제재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시하시는 것이고 네. 그러면 반드시 그 탈북자가 생길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전에 탈북소를 미리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지시하신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관련된 보도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의 탈북, 저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데, 궁씨입니다, 궁씨. 궁석웅이라는 북한 외무성의 부상, 유럽을 쭉 담당했던 사람이 숙청을 당했다. 역시 태영호 공사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앞뒤가 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석웅이가 평양 외국어대를 졸업했고 네. 우리 탈북했던 고용환 씨의 5년 선배랍니다. 아, 고용환 선생이 네, 평양 선배. 외국어대 5년 선배. 네. 5년 선배인데 나이가 고용환 씨보다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네. 학교를 늦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김일성 훈장도 받고 했는데 북한에는 이 차관급 네. 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외무성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10명 정도 됩니다. 부상.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반적 담당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네. 러시아하고 유럽만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 네. 태영호가 네. 탈북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공성욱이 져야 되는데 네. 사실은 공성욱은 별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 네. 책임을 질라 그러면 오히려 김원웅이 책임을 져야죠. 국가보위부장 김원웅. 이든가 아니면 네. 조직지도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정말로 힘이 좋은 당 조직지도부도 네. 피해가고 네. 김원웅이도 피해가고 네. 애꿎은 힘이 없는 공성욱 외무성 부상이 오히려 네. 당해가지고 현재 협동농장에 네. 혁명화 교육을 내려가 있다 그러는데 네. 뭐 돌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농장원으로 살다 죽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공성욱 씨가 있는데 이제 러시아랑 북한, 그 유럽과 러시아 담당이니까 저렇게 그 협력식하고 할 때 행사장에 쭉 나옵니다만 굉장히 비중 있어 보이는 얼굴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책임을 지는 형식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촬영해 보니까 다리 절고 그랬을 때가 다 뭐 세 번에 걸친 평명어 교육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누가 도와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 72세 나이를 감안해서 역시 그냥 하방하는 이후에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네. 여기서 그 경쟁이 끝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 이제 예전에 북한 시내를 볼 때마다 저런 그 공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공석웅이라는 유럽과 러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이 아니라 실제 그동안 육자회담을 쭉 이끌었던 김계관 씨, 그 사람이 더 책임이 있었지만 좀 와병 중이라 봐줬다. 역시 이것도 조금 인간적인 관계가 다 개입된 결정으로 봐야 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김계관하고 네. 죽은 강석주하고 두 사람이 사실 북핵 문제를 담당하고 대미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김계관이 상당히 북한에서는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만약에 건강만 좋았다 그러면 차기 그 외무상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사람인데 김계관이가 태영호가 네. 가족을 데려갈 수 있게 허용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바람에 네. 가족을 데리고 탈북했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이제 김경환한테 물어야 되는데 네. 김경환에게 좀 건강이 좀 나쁘고 해서 네. 일단은 김경환이는 뭐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거 보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경환이가 책임져야 될 걸 네. 공성욱이 책임지는 것이고 한데 네. 힘이 있는 사람은 피해가고 네. 힘이 없는 사람은 당하는 그런 좀 세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네. 관리가 되면 항상 그 뇌물을 주고 해서 이렇게 네. 자기 라인을 만드는 게 네. 북한 체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김계관입니다. 저 이정훈 편집은 기억하시죠?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배석자는 아니었지만 그 육자회담이나 북한 핵개발, 북미 협상 관련해서 김정일이 불러서 네. 한번 노무현 대통령한테 직접 네. 소개하라 그 사람이죠. 그때 그 사람인가요? 저도 옆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자, 저렇게 자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내면서 결국 미국 상대하고 일본 상대하고 저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역시 그동안의 공로 때문에 좀 봐줬군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요. 자, 김정은 제거를 위한 특수작전. 결국 우리가 참수작전이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그동안 하나 둘씩 공개했던 것인데 역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특전전력의 완전성을 최적화하는 데 보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말로만 응징 보복을 하겠다. 특수작전 수행하겠다 하는데 언제까지 미국의 연합작전에 의존해갖고 대비를 합니까? 지금 사실 그 주력 공중 침투 자산인 MC-130 그리고 MH-헬기가 모두 미군 자산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다가 효과적인 그런 적 침투와 선제 타격이 가능하겠냐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육군으로 봐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성능 개량과 해놓은 것도 있고 지금 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중기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당 의원이 저렇게 추궁하니까 조금 현재 부족하지만 열심히 앞으로 해보겠다는 거, 저 장면은 북한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미 3월 달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는 건 있지만 계획은 우리가 그 서류상으로는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착착착착 사는 건 아직 좀 예산 부족 등등으로 아직 미진하다. 아직 예산 신청도 안 됐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국회에서 저런 답변을 하신 거는 내년에 이제 뭐 해갖고 올리겠다는 그런 것 바탕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킬체인 네. 북한에 대해서 뭐 KMPR 작전을 네. 하려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게 KMPR 작전 아닙니까? 네.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인데요. 이걸 하려고 하면 네. 원래 2023년이 목표였는데 현재 네. 북한 핵 문제가 급격하기 때문에
2년 땡겨서 2021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국방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저런 뭐 이런 그 MC-130이라든가 MH-1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이것 좀 하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에서 북한이 성명서를 냈는데 북한의 경제 규모로 볼 때나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숫자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전 세계적, 우리나라 국가 아니고 전 세계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조 달러,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조도 아닌 2경이죠. 2경 2,246조 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경제 손실, 그다음에 500곳 이상 대도시 파괴, 또 10억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의 저 얘기는 한반도 전쟁이 당연히 한반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3차 대전으로 뭐 크게 번질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약에 건드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전쟁의 참화가 전 세계로 휩쓸게 되니 우리에게 어떤 제재를 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뭐 허장성세가 아니겠나. 뭐 저로서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해나돌씨 어제 소개드린 것 중에 정광일 씨 얘기인데요. 윤경민 부장님. 네. 지금 홍익대학교의 모습인데 지금 이 영상의 특징이 있죠. 자, 홍익대 모습입니다. 이거 촬영한 거 정광일 씨 얘기인데요. 자, 홍익대 모습이 어떤 거죠? 네, 정광일 씨 하면 이제 2000년대에 요덕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한 탈북자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제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지금 대북 그 정보 전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와 뭐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서울의 이런 모습, 한국의 삶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파일로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보내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 같은데요. 저는 네.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남한 생활이 이렇다라는 거, 폐쇄적인 북한에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데 이제 전달 방식,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의 드라마, 노래, 영화 이런 걸 보냈는데 이제는 아예 보통 사람이 서울에 사는 모습, 노량진 수산시장, 홍익대학교 앞에 젊은이의 거리 등을 찍어서 이 내용을 보내준다. 네. 그동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줬는데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아예 저건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실제 우리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직접 찍어서 보내주겠다 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것을 드론을 통해서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무인 비행체잖아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윙윙 날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네. 묶어서 보낸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드론에 이제 USB라든지 SD카드, 메모리 카드를 실어서 무선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GPS 좌표를 찍으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네. 남한에서 북한으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아, 남에서 저 휴전선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 불가능하죠. 쪽에서 보내는 거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주 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정국일 씨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북경 지역의 경계가 소홀한 지역을 통해서 미리 이제 북한 주민과 약속을 하겠죠. 내가 며칠, 몇 시쯤에 이걸 보낼 테니까 네. 약속된 지점에 와서 받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아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집 앞까지 뭐 배달한다 이건 좀 네. 믿기 어려운데 어쨌든 네. 그런 약속을 해서 네. 한 것 같습니다. 무려 8km나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고도 2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뭐 드론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네. 그렇게 했고 사실은 원래는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저렇게 하다가 네. 이게 뭐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몇백만 네. 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뭐 천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고 네. 또 한번 북한 당국에 걸리면은 엄청난 처벌에 뭐 처형까지 받으니까 위험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우니까 드론이 기술이 발달을 했고 네. 여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하게 됐다고 이틀 네. 전에 이제 섬에서 파워 주 UN 네. 미국 대사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 매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죠. 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어제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북한에 조그만 USB 저장 메모리를 보내는 일을 하는 정광일 씨입니다. 그 첫 대목 소개합니다. 드론 자체에 GPS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가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도달을 하고 우리가 약속된 지점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떨어뜨려가지고 전달하고 그런 방식으로 보내고 있어요. USB의 경우에는 200개 정도, SD카드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0개 정도를 보내도 저희가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 저희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USB를 보내줌으로 해가지고 그 회원들이 그 USB를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활동비도 충당을 하고 200원이요.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자, 중국 돈 200위안, 우리 돈 한 3만 6천 원쯤 되나요? 정광식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무얼 보내느냐? 조그만 칩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담았을까요?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CD로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냈고요. 2011년도부터 국경이 엄격화돼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밀수를 시키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다 만약 들키게 되면 그 사람은 뭐 처형을 당하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중 국경이 통제가 심화돼가지고 이제는 사살까지 하라고 하니까 국경경비대가 3번 도망하는 비용을 지금 현재는 1,800까지 올라갔어요.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택배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자, 이제 아마존 같은 이제 해외의 배달 시스템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시작한 건데요. 자, 이거 이제 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지키는 병사들은 이제 하늘도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드론이 혹시 날아다니는지. 북한 능력으로는 그 레이더 가지고 드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에서 그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도입을 해서 몇 군데는 이제 드론을 잡을 수 있는 장벽 와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뭐 드론이 지나가봤자 그걸 격추할 능력도 없고 그걸 뭐 파악할 능력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안심하고 보내도 될 겁니다. 다만 그 받는 사람이 체포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북한 인권법이 우리도 만들어져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만든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이제 많은 탈북자 단체들이 이제 저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걸 할 것이냐. 지금 드론을 통해서 SD카드나 USB를 뿌리게 되면은 물론 크기는 작지만 중량은 한 2kg 이상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많이 못 실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 지금 B라로 뿌리게 되면요. 거의 100km 단위로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종이 형태로 출력한 걸로요. 물론 종이 말고도 USB를 넣을 수도 있고요. 워낙 무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B를 띄워갖고 평양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풍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풍선 통해서. 그래서 그것도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저 북중 국경선에는 잘 안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드론을 하는 그런 양쪽 시스템으로 좀 나눠서 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북한에게 새로운 메시지, 우리 남한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전달하는 방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드론일 것 같고요. 결국 북한이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가 서로 좀 아는 일이 필요한데 막혀있는 것, 그 답답함을 오늘의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많이 환경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네요. 이야, 알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연설 이후에 많은 변화, 글쎄 임기 후반부에 이런 분위기가 가끔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신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